안녕하세요. 근데 이건 너무 적나라하게 나오니까 이게 잠깐만. 오랜만이죠? 네. 잘 지냈나요, 여러분? 저는 지금 숙소입니다. 여러분, 저녁 드셨나요? 8시니까 이제 저녁을 드셔야죠. 네. 저는 밥을 시켰습니다. 오늘 이제 주말이라 이모님이 출근을 안 하셔서 지금 배달 음식을 여기 일단은 오늘 굉장히 오랜만에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켰는데, 일단 너무 우리 그 팬분들께 감사 인사를 좀 드리고 싶어서 켰습니다. 우리 라보 대만, 타이완 엘프, 네. 또 이렇게 우리 슈퍼주니어에게 또 좋은 기적 같은 소식들을 이렇게 매번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. 시에시에따자. 우흥간동. 제가 또 차트 신기록을 세웠죠. 지금 122주 1등이라고. 예, 박수. 예, 너무 감사드리고, 진짜, 요새 좀 힘이 빠져 있었는데, 우리 여러분 덕분에 좋은 소식을 이렇게 접하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 시시. 우시양님은? 우시앙 라포. 대단한 일인 것 같아요, 진짜. 사실 예전에 121주 1위 했을 때도 진짜,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기록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, 이번에 그 기록을, 저희 기록을 또 저희 슈퍼주니어 앨범으로 또 깨주시면서, 너무 놀랬어요, 진짜. 이렇게 저희가 사실 더 많이 자주 찾아뵙고 싶은데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. 근데 그래도 이렇게 멀리서 저희를 계속 응원해 주시고 좋은 소식들 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제말잘 들리나요? 멤버들이 이제 요즘 그 유튜브 라이브를 하면서 막 조명도 하고 막 장비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, 사실 저는 이제 제가 할수 있는 라이브는 이 인스타 라이브밖에 없어서 약간 허접하게 이렇게. 사실 여러분과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, 이거는 좀 이야기를 어떻게 들어야 되지? 어쨌든 다시 한번 우리 대만 엘프 분들께 너무
너무너무너무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네. 여러분,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돼요. 네, 마스크 잘 하고 다니시고, 요즘 저희도 계속 스케줄이 취소가 많이 돼서 여러분을 못 만나고 있잖아요. 굉장히 저희도 많이 아쉽고, 죄송하고, 네, 보고 싶고 그렇습니다. 뭐 그래도 올해 이제 또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거고, 네, 저희 슈퍼주니어가 또 이번에 이렇게 만나뵙지 못하게 된 것들을 나중에 또 몰아서 여러분을 많이 많이 만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이 저희를 이제 보고 싶어 해주시는 만큼 저도 굉장히, 저도 그렇고 우리 멤버들도 여러분 많이 보고 싶어 하니까 좀 기다려 주세요. 무슨 얘기하려고 그랬더라? 일단은 저는 이제 밥을 시켜가지고 밥이 오면 라이브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 요새 뭐하고 지내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? 요즘 뭐 일단 스케줄이 계속 취소가 되면서 숙소에서 계속 쉬고 있고, 예, 나가지를 못하니까 뭐 그래도 뭐 조금씩 나가서 일도 하고 있어요. 예, 제가 아예 노는 건 아니고 일도 하고 있고, 뭐 무슨 일인지는 뭐 천천히 나중에 아시겠지만, 예, 일도 하고 있고, 운동도 하고 있고, 그리고 뭐야, 요새 제가 살찌우고 있어요. 이번 제 목표가, 올해 목표가 한 67kg 정도까지 찌워보려고 생각 중이거든요. 제가 원래 지금 61이었어요. 근데 1월부터 이제 운동과 이제 밥도 많이 먹고 이제 살을 찌우기 시작해서 지금 63에서 4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. 엄청 많이 쪘죠. 계속 볼살도 붙은 것 같아요. 이제 지금은 일단 막 많이 먹으면서 찌우고 있고, 이제 좀 찌운 다음에 나중에 천천히 다시 좀 이런 건좀 관리를 좀 해서 예쁜 모습으로 만나뵐게요. 무슨 말을 해야 되지? 이게 참, 그래서 이게 어려워요, 저는 이런 게. 그냥, 뭐. 사실, 이 라이브라는 게, 그렇잖아요. 많은 분들이 실시간으로 보시는 거고, 이게 막, 얘기를 하다 보면, 제가 얘기를 너무 많이 하면, 막, 어떤 것들은 기성아가 될 수도 있고, 이제 혹시 모르는 거기 때문에, 이제, 라이브를 하는 거는 항상 이제 조심하려고 하는데, 그래서, 이게 너무 기분이 좋거나, 너무 기분이 안 좋으면, 안 하려고 해요. 근데, 너무 약간, 그냥 보통 기분일 때, 라이브를 좀 해야 되는데, 보통 기분일 때는
라이브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별로 안 나요. 그래서 라이브를 이렇게 잘안 하게 되나 봐요. 뭐 그래도 지금 멤버들이 이렇게 라이브 하는 멤버들 많이 있잖아요. 유튜브 거기에 제가 종종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예. 그걸로 통해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예. 제가 한번 그 멤버들이 하는 라이브를 투어로 이렇게 한번 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누구누구 하고 있더라? 저희 숙소에 이제 규현이가 하고 있고, 특이 형이 시작한 것 같고, 동해가 얘는 뭐 그냥 어떻게 하고 있지? 하긴 하는 것 같은데, 그냥 막 하는 것 같고, 려욱이는 근데 라이브가 아니죠. 려욱이는 브이로그, 네. 그리고 신동이 형, 희철이 형도 요새 하나? 희철이 형은 모르겠네. 또 이렇게인가? 네, 이렇게 제가 돌아가면서 한번 라이브를 나와볼게요. 출연을 한번 해볼게요. 네. 배가 고픈데 아직 밥이 안 오네요. 여러분은 뭐야? 밥뭐 드셨나요? 식사는 하셨나요? 뭐 해야 돼요? 누가 좀 알려주면 좋겠네. 지금 몇 명이 보고 계시죠? 2만 명? 2만 명, 2만이라고 써있는데? 2만 명이신가요? 네. 제가, 여러분께 좋은 소식? 좋은 소식이 될지, 이렇게 뭐, 아무튼 그냥 소식 하나를, 말씀드리면, 저도 이제 뭔가를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. 정확하게는 이게 유튜브가 될 수도 있고, 뭔가 컨텐츠를 이렇게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, 제가 이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는 유튜브랑, 그리고 또 우리 중국에 계신 팬분들, 그 유튜브를 못 보시잖아요. 그래서 빌리빌리라는 게 있더라고요. 예, 그거랑 또 대만에서도 대만 유튜브가 있다고 들었어요. 그래서 그거를 좀 동시에 할수 있도록 해보는 거를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, 저는 뭐 사실 이렇게 뭐 라이브하고 이런 거는 사실 좀잘 못하겠고, 그런 것보다 아무래도 제가 이제 좋아하는 춤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. 네. 그래서 지금 뭐 준비 중인데 아직 어떻게 될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. 왜냐면 사실 이거는 말씀드리면, 원래는 제가 제 생일에, 4월 4일에 제 생일에 맞춰서 채널을 오픈을 딱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, 지금 상황이,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가 않아서, 지금 다 스탑된 상태예요. 그래서 좀 미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, 빨리
만들어서 좀 보여드리고 싶고, 그리고 거기서 그 사실 여러분이 뭘 보고 싶어 하시고 뭘 이렇게 궁금해 하시고 뭐 그런 것들을 아직 정확히 모르니까 일단은 그렇게 시작을 하고 여러분이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그 채널을 통해서 뭘할수 있을까를 좀 더,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그냥 기본적으로는 그냥 춤이에요, 춤. 제가 춤추고 싶어가지고. 아무튼, 원래 이런 거 미리 이야기 안 드리는데, 말씀 안 드리는데, 그래도 많이 요즘 이제 스케줄도 취소되고, 여러분 볼수 있는 시간들이 이렇게 막 줄어드니까, 여러분도 궁금해 하실 것 같고, 그래서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려요.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기대해 주시고. 그래서 사실 아직 그 채널 이름이나 뭐 그런 것도 아직 못 정했어요. 여러분이 좋은 거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. 저랑 이렇게 춤 관련된 좋은 이름. 네. 여러분이 머리가 좋으시기 때문에 우리 또 엘프의 그 정말 무궁무진한 그 아이디어를 믿습니다. 자, 17,000으로 줄었어요. 줄고 있네요. 이제 다들 이제 나가시는 것 같으니까 저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들 그 건강에 유의하시고, 항상 마스크 하시고, 밥도 잘 챙겨 드시고, 저희 빨리 조만간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은 라이브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. 다시 한번 우리 대만 엘프, 우리 라보, 너무 감사드립니다. 바이바이.